최근 이 글로벌 경제가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미국은 경제 재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. 오늘 경제 일정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. 네, 미국에서는 오늘 디즈니 파크가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4월 30일,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이 재개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. 코로나19로 폐쇄한 지 1년 만에 재개장에 나서는 것이라고 합니다. 이에 대해서 현재 좀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또 오늘 아침에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을 정상화를 목표로 하면서 모든 업소를 재개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현재 미국의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이 기업 실적 발표도 대기하고 있는데요. 에너지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. 쉐브론 그리고 엑슨모빌의 실적 발표가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최근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쉐브론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. 이 WTI와 같이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쉐브론의 경우에는 엑슨모빌 등 다른 빅 에너지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유럽의 1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.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유럽 주식의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. GDP 대비해서 이 재정 지출 규모가 미국보다도 높은 곳이 바로 유럽이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GDP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일본의 이 제조업 PMI 확정치도 발표가 되는데요. 일본의 4월 이 마켓 제조업 이 PMI 같은 경우에는 53.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오늘 나오는 제조업 PMI 확정치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4월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.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동향은 전년 대비해서 45%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. 오늘 나오는 지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.